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K스포츠재단 김필승 이사의 검찰 소환 전날 조사 대응 요령이 적힌 문건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김필승 이사는 문건을 전달한 사람이 청와대 김모 행정관이라고 털어놨습니다. 특검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입니다. 박성재 기자가 김필승 이사를 직접 만났습니다. K스포츠재단 이사 김필승 씨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 A4 용지 2장 분량의 문건을 전달받습니다. 문건에는 당시까지의 조사 상황과 예상 질문 답변 등 검찰 조사 대응 요령이 담겨 있었습니다. 문서를 김 씨에게 직접 건넨 사람은 청와대 김모 행정관이었습니다. 행정관, 찾아와서 그 상황 어떻게 물어본 거고 문서 갖고. 그 이름이 김아무 계신데. 특히 문건 전달 시점이 주목됩니다. 김 이사가 검찰 조사를 받기 하루 전인 10월 22일 이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입니다. 이 문건엔 정동구 전 이사장이 소환 조사 받은 날인 10월 21일이 어제로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. 맨날 며칠에 왔어요, 정확히? 소환받기 한 소틀 전인데. 특검팀은 안 전 수석이 검찰 수사를 앞둔 김 이사와 말을 맞출 목적으로 문건을 전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. 특검팀은 또 안 전 수석이 검찰 수사 상황까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TV조선 박성재입니다.